양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약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하락폭이 진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보시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0.5% 정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2470선보다는 아래쪽 2460선대 후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0시 구간까지 빠르게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었는데 이후로는 약간의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구간에서 비슷하게 횡보하는 모습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수급에서는 특징적인 부분들 바로 외국인 수급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 지수가 방어하는 모습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외국인의 매수 때문인데요. 큰 폭으로 매도를 하던 외국인이 현재 구간에서 2억 원 정도 매수로 돌아서는 움직임을 점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5,636억 원 매도 우위고요. 개인은 매수 탄력 높아지며 5,491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입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비금속 광물 섹터가 3.7% 내림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급락하면서 비금속 광물 섹터를 끌어내리고요. 오늘 플랫폼 종목들 가운데 카카오의 하락세도 큽니다. 1.7% 정도 밀리고 있고 기계 섹터, 철강금속, 그리고 의료 정밀까지 1% 안팎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르는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죠. 네, 현재 상승 섹터에서는 섬유 의복이 1.6%대로 가장 크게 집계되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폅니다. 중국의 단기 비자 재발급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요. FNF 상승과 더불어 섬유 의복 섹터도 오늘 훈풍이 불고 있고요. 운송 장비 섹터는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 그리고 조선 종목들의 퍼포먼스에 함께 올라갑니다. 실적주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도 0.7% 상승 흐름이고요. 금융 쪽도 오늘은 강세입니다. 보험 업종이 대표적으로 0.7% 상승 우위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둘러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일단은 더 많은 분위기인데요. 반도체 관련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은 시장과 비슷한 분위기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하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외국인의 매수 기조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오늘 배터리셀 관련 종목들도 1%대로 낙폭을 낮춥니다. LG에너지솔루션 1.4% 밀린 54만 2천원 선, 삼성 SDI는 1% 정도 밀리며 72만 9천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LG화학까지 1.6% 하락세를 기록 중이고요. 플랫폼 관련 종목들 오늘 네이버는 0.8% 정도 밀리게 되면서 일단 시초가 대비 양봉 전환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다만 카카오는 여전히 4%대 급락세인데요. 67,9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는 오늘 실적 발표가 있기도 했었는데 일단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측면이 한 가지 이슈로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SM 관련된 이슈입니다. 하이브가 1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면서 이미 지분을 좀 확보하려고 했었던 카카오 2대 주주죠. 그러니까 양측의 경영권이 약간 나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오늘 소화되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관련 종목들 빨간불 들어있는데 기아가 0.8% 오른 72,300원 구간입니다. 현재 이 전기차 판매가 국내에서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요. 판매량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오늘은 금융주들이 또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KB금융이 1.8% 오른 55,200원 지점, 신한지주는 2%대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리 인상기 호황 때문에 이자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들 가운데 셀트리온 오늘 호재성 뉴스에도 일단 주가는 무겁게 움직이고요. 현재 구간 1.5% 하락한 16만 3천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특징주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미국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올해부터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업인 스타링크로 수익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기 기준 현금 흐름이 긍정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의 항공우주국이 로켓 발사를 스페이스X에 위탁하면서 굉장히 수입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페이스X는 아직까지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영 성과는 공개되지 않은 도중에 이러한 멘트들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관련 종목들이 오늘 다시 한번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성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요. AP위성이 10% 이상 상승하면서 18,090원 구간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세트랙아이까지 현재 구간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1%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780선은 물론 이탈해서 770선 중반대 아래쪽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분봉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약보합권 수준이었고요. 이후에 낙폭이 빠르게 좀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 어느 정도의 회복 없이 그대로 횡보하는 구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3,720억 원 사자세 기록 중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기관에서 2,120억 원 매도 우위로 집계됩니다. 오늘 사모펀드와 투신 위주로 매도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현재 구간 특징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 분위기가 나타나고요. 일단 에코프로비엠은 0.6%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13만 1,600원, 계속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굉장히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2차전지 소재 쪽으로는 괜찮습니다. LNF 0.6% 오른 23만 1,000원 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2% 정도 하락세에 기록하고 있고 펄어비스 현재 구간 3%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펄어비스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3일간의 상승분을 그대로 오늘 반납하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HLB도 현재 2.7% 하락세고 에코프로도 일단은 신고가 랠리를 멈추고 1.5% 쉬어가는 구간 속에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엔터 종목들, 오늘 SM이 특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SM 급등하면서 15% 이상 오르고 있고요. 현재는 113,400원으로 집계되는데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하이브 인수 소식과 경영권 분쟁으로 오늘 합계에 엮이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 급등 중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1.5% 73,700원 부근입니다.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2차전지 소재 종목들 가운데 첨보는 좀 소외됩니다. 3% 하락하며 24만 9천원 구간이고요. CJENM은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줄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하락합니다. 10만 8,700원 정도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 좀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SM의 지분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의 창업자 이수만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총 인수하는 지분은 14.8%로 4,228억 원에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SM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 공개 매수에도 나섰습니다. 주당 12만 원이었고요. 이 때문에 오늘 관련 종목 SM 12만 원 선 가까이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SM 이사회가 카카오에 제3자 방식으로 신주와 전환 사채를 발행하기로 했었는데 이수만 대주주 측이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SM은 경영권 분쟁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하이브가 SM의 일대주주로 올라서게 되면서 결국에 오늘 하이브를 포함해서 관련 종목들이 함께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 변동성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 종목들 엔터까지 함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키이스트 7% 급등하며 1210원 선이고요. YG플러스, 큐브엔터 모두 상승합니다. 그리고 SM그룹주들,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계열사들을 위주로는 SMC&C도 현재 구간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SM라이프디자인도 25%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SM은 은봉으로 전환됐고요. 하이브도 이 오전장에 상승분을 많이 내놓게 되면서 1% 오른 20만 5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2시 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